많으면 하프 정도는 한 번씩 달려봐요. 뭐 기계 위에서도 한번 완주를 해봤고 그리고 거리에서도 해봤는데 어쨌든 나이 먹고는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마라톤 완주도 의미 있지만 운동인 만큼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달리기를 하면 아무래도 축적돼 있는 노폐물 혹은 지방을 빼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건강도 건강이지만 마라톤 완습한 촬영하다가 제작팀 숨 넘어갈 뻔했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시 쉬었다 갈게. 아유 숨 좀 돌리고 숨 좀. 안 당기다 보면 그렇지. 쫓아가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아유 우리 PD님 당황하셨어요? 안 하다니까 그래요. 처음에 정말 와 10분 건 것도 쌕쌕거렸어요. 굉장히 쌕쌕거리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뛰는 것 같습니다. 질주 본능 안석환 건강에 괜찮은 걸까요? 적절한 운동을 하였을 때 우리 면역 세포들이 이제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을 장시간 동안 했을 때에는 숨을 많이 쉬게 되기 때문에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체내에 활성산소라는 이제 물질들이 많이 이제 더 생성이 되게 되면서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와 심지어는 이제 DNA까지도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여러 만성 질환이라든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암에 의해 이제 위험 요소들도 증가시킬 수가 있는 이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안석환 규정 속도 위반 과도한 달리기 모든 적당한 것이 중요하겠죠. 늦은 저녁의 대학로 저녁 모임을 갖고 있는 배우 안석환을 찾아갔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공연을 보고 이제 너무 공연이 좋아서 이제 후배들과 같이 한잔을 하고 있어요. 극단 후배들에게 안석환은 닮고 싶은 최고의 배우다. 내면 연기가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요. 석환 형이 연극무대에서 보여줬던 그 연기력, 어떤 창의성, 영혼, 숨결 아직 10%도 못 보여준다. 다양한 색깔의 연기로 오랫동안 연극 무대를 이끌어온 명배우라는데 더 이상 이유가 또 있겠습니까? 내가 무대를 안 쓴 지가 2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래서 대학로에서 날 탤런트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조금 대학로에 나오면 항상 난 연극 배우야 라고 얘기하죠. 연극계 최고의 배우로 손꼽히는 만큼 폭넓고 멋진 연기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안석환의 헬스테크 꾸준한 운동 습관 콩 어패류 위주의 식습관 안석환의 규정 속도 위반 사례 몸에 무리가 갈 정도의 과도한 운동 배우 안석환 그의 생체 나이가 궁금하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배우 안석환. 잘 지내셨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궁금하고 또 예상 밖으로 늦게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조바심도 있고 잘 나오겠지라고 이만큼 운동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물론 술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나머지는 다 건강하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젊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안석환 선배님의 생체 나이는 43입니다. 나 50세? 적극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5살에서 8살 정도 좀 적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배우 안석환 실제 나이 55세. 과연 그의 생체 나이는? 긴장되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안석환님의
생체 나이는? 생체 나이란 신체 나이, 장기 노화도인 생화학 나이, 호르몬, 폐 나이 등을 종합한 몸